냉동 오징어하고 농고등어. 대구는 내륙 지방이라서 1980년대 이전에는 싱싱한 화려를 맛보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더운 날씨에 음식이 쉽게 상하기도 했죠. 맛있게 매운 무침의 맛의 비결은? 주인장의 비법 담긴 특제 양념장에 있답니다. 무침의 골목 식당마다 각자 양념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진 평범해 보입니다. 다른 집하고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집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유, 그래도 하나만 알려준다면요. 감칠맛 있는 단맛이 나게 하는 옥수수 조청을 넣는다는 게 특징. 주인장의 20년 노하우가 담긴 무침의 양념맛 덕분에 밥 한 그릇 뚝딱 하는 건 기본이죠.